안녕하세요 여러분, 곽혈수입니다. 제가 21살인데 건강검진 플러스 위내시경 플러스 대장내시경 이렇게 받고 왔고요. 제가 21살인데 진짜 존나 어리잖아요. 방금 태어난 수준인데 왜 네가 내시경과 건강검진을 받았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가 다이어트를 해서 아픈 거 아니니? 그렇게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하래?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몸이 진짜 허약했어요. 근데 내가 좀 최근에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야. 가장 불편했던 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고기, 밀가루 이런 거 먹으면 100% 토를 했어요. 엄청 심각한 거지.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식욕도 엄청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어. 일단 제가 대장 내시경을 신청을 했잖아요. 대장 내시경이 진짜 여러분들 존나 힘들어요. 좀 썰을 풀어보자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에 음식물이 1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콧구멍에다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게 샅샅이 다 봐야 되는데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가지고 약으로 장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3일 전부터 식단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흰 죽만 먹었거든요. 3일 전부터 치킨도 먹고 싶고 마라탕도 먹고 싶고 매운 거 진짜 개땡겨요.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돼. 돌아버릴 뻔했어 진짜로. 건강해지려고 대장 내시경 했다나 진짜 뒤질 뻔했어요. 19일 오후 5시까지 밥을 먹을 수 있어. 그 이후로는 먹으면 안 돼. 왜냐면은 다음날에 대장 내시경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밥알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전날에 밤을 샜었어. 근데 19일에 일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오후 5시가 넘어버린 거야 이미. 이제 밥때가 지난 거지. 오후 5시까지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아 좆됐다 그냥 굶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먹으면은 내일 장에 밥알이 남아가지고 대장 내시경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지금 3일 동안 이 지랄 이 싹고생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 빠꾸 먹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제가 아예 굶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오후 6시부터인가 알약을 먹어요. 장을 비우는 알약입니다. 14알을 먹게 해요. 저 그걸 먹으면은 1시간 뒤부터 똥을 진짜 개싸요. 주룩주룩주룩주룩 이렇게 나오거든요. 똥이 처음에는 갈색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똥이 오줌 색깔이에요. 나중에 내가 똥을 싸는 건지 오줌을 싸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럽니다. 불안치고 화장실을 100번 이상 간 것 같아. 내가 화장실에 나오잖아. 아 똥 쌌다 하면은 또 똥 싸고 싶어 하고 화장실 가고, 화장실에 또 나왔어. 아 작작 좀 쌌으면 좋겠는데 하잖아? 그럼 또 싸러 가. 대망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건강검진하는 20일이 됐습니다. 20일 새벽 5시 무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약을 먹어야 됩니다. 또 14알을 먹기 싫은데 꾸역꾸역 먹어요. 졸려 죽겠는데 왜 이런 표정으로.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또 싸요. 대장 내시경은 거의 똥싸기 연속입니다. 똥똥똥. 근데 내가 그 전날에 밥을 안 먹었잖아. 근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계속 싸니까 갑자기 나 탈수 증세가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전날에 밥을 드세요. 너무 힘든 게 막 토하고 난리 나는 거야. 공복토를 엄청 하고 머리가 막 어지러운 거야. 와 내가 씨발 대장 내시경 건강해지려고 하려다 진짜 뒤지겠네 막 이 생각을 했어요. 병원이 20분 2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레알로 걷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똥꼬에서는 막 주룩주룩 나오고 어지럽고 토 나오고 막 이 상태인 거야. 30초 걷고 주저앉고 30초 걷고 주저앉고 왜냐면은 눈앞이 하얘져 막 어지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전날에 밥을 꼭 드세요. 저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이 지랄이 난 거예요 진짜로. 병원에 갔는데 와 나 진짜 몰랐는데 사람이 진짜 개 많아요 진짜로. 대기도 꽤 오래 하고요. 무료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사실 무료 건강검진은 진짜 막 기본적인 것만 하거든요. 뭐 시력, 키, 몸무게, 혈압, 청력, 피뽑고 그런 다음에 아 다 했어.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내가 1시간을 대기를 한 거야. 앞에 분이 대장에 용종이 막 2,000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그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내가 탈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도당 수액을 맞추더라고요. 나는 수액 처음 맞아봤거든. 이게 맞는 기분이 진짜 별로였어요. 왜냐면 팔 안에 계속 바늘이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요. 이제 막 똑똑똑 두드리면서 정현수님 이러면서 막 부르셔요. 포도당 수액을 이렇게 돌돌돌 밀면서 갔어요. 이 옆으로 이렇게 누우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무서웠던 게 콧구멍에 넣고 입에 막 개구기 같은 걸 끼고 막 이렇게 해요. 난 좀 무서웠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 이런 또 망상을 했어요. 수액을 맞고 있었잖아요. 포도당 수액을 이렇게 빼고 거기다 주사기 같은 거를 넣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게 뭐지? 수면 내시경이랑 마취제 넣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바로 기억이 사라집니다. 레알로. 아 이게 마취제구나 하는 순간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저는 그 1인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고요. 엄마가 의사분한테 다 얘기를 듣고 왔대요. 대장부터 말을 해보자면
용종이 하나 있었어요. 놀랍게도 나는 소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였어.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대장 내시경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한 거거든. 근데 내가 용종 한 개가 뜬 거야. 나 진짜 짜증났던 게 그 주변 어른들이 무슨 대장 내시경을 하냐, 그 어린 나이에 안 해도 된다, 너 어차피 깨끗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나는 용종이 하나 뜬 거야. 난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지. 안 나올 거라면 용종에는 그냥 용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요. 선종은 뭐냐면 점점 이게 얘가 성장을 해가지고 대장암으로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제 용종이 선종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직 몰라요. 몇 주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선종이 아니길 바라면서 설마 선종이겠어? 라는 생각 지금 하고 있는데 설마가 사라잡는다고 또 선종이면은 2년에 한 번씩 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도 또 뭐가 나왔어요. 위에는 일단 염증이 있대요. 플러스로 역류성 식도염도 있대요. 이 약을 먹고 있어요. 소화성 궤양용제. 위도 일단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몇 주 뒤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도 뭐가 나왔고 장에도 뭐가 나왔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는데 최소한 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제 건강 상태 정도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썰을 풀어보았고요.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는 젊다고 해서 병이 안 생기는 건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요. 어린데 무슨 대장내시경을 하냐, 어린데 하면 오히려 안 좋다, 어린데 무슨 병이 생기냐, 창창한 네 나이에. 근데 저는 그 말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병이 생길 확률이 낮을 뿐이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장이 어디가 막 불편하다, 위가 어디가 불편하다, 나는 소화가 안 되고 똥이 잘 안 나오고 뭐 똥을 쌌는데 피가 나오고 가스가 많이 차고 뭐 이러면은 꼭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맡으시고 대장 내시경이랑 위 내시경도 해보시는 걸 전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건강이 진짜 최고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정신과 이렇게 다 가봤거든요. 요즘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을 잘 챙기시고 저는 요즘에 많이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요가까지 다니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으시면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어리다고 무조건 건강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건강 챙기세요. 건강검진 결과 나오면은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